안녕하세요. 임신 중기에 들어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젠 배도 제법 나와 몸이 무겁고 불편하겠지만 임신 중기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각자 페이스에 맞추어 오늘도 운동 시작해볼게요. 모디파이 점핑잭으로 시작해봅니다. 한 발씩 옆으로 뻗으며 동시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동작을 크게 크게 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엉덩이를 뒤로 빼며 가볍게 앉았다가 만세하며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줍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모이거나 허리나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게중심은 발뒤꿈치에 실어주며 만세. 발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중심 잡기 힘들다면 그냥 만세만 해주셔도 좋아요.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어 자세 준비. 엉덩이를 가볍게 뒤로 빼며 앉았다가 만세하며 오른 다리를 길게 뻗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 준비해 볼게요. 앉고 뻗고 제자리 하나, 앉고 뻗고 제자리 둘, 무게중심이 발 뒤꿈치에 실릴 수 있도록 엉덩이 자극을 느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준비해 볼게요. 앉고 뻗고 제자리 하나, 앉고 뻗고 제자리 둘. 마지막 웜업 동작은 한 다리를 뒤로 교차해 뻗으며 만세 후 다시 반대쪽 뒤로 다리를 뻗으며 양손을 옆으로 벌리기를 반복합니다.
본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동작에서는 쿠션이나 베개가 있으면 좋은데요. 임신 중기에는 배가 나와서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기 힘드니까 이렇게 엉덩이 아래 베개를 놓아 엉덩이 위치를 높이면 골반의 기울기를 조정해줘서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손 앞으로 뻗어 허리를 곧게 세워 자세 준비 후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을 열며 몸통을 틀었다가 만세 후 제자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물수건에 물기를 짜내듯 배꼽 위에서부터 몸통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팔을 뒤로 뻗으며 몸통 회전 후 왼팔을 사선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측면 근육이 길게 늘어나고 쪼여짐을 느껴주고 다시 제자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5번 반복해줄게요. 허리와 복부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팔꿈치를 접고 등 뒤에 베개를 접어 받쳐 자세 준비합니다. 무릎을 열고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 발 뒤꿈치를 붙여 개구리 자세 준비 후 발끝을 바닥에 가볍게 번갈아 가며 터치해주세요. 이번에는 다리를 하나씩 앞으로 번갈아 가며 뻗어줍니다. 다리 각도가 낮을수록 코어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내 난이도에 맞는 각도를 찾아 진행해줍니다. 다리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 가볍게 끌어당겨 척추 길게 스트레칭하며 마무리할게요. 갈비뼈 쪽에 베개를 접어 받쳐 사이드 레그 레이즈 준비합니다. 복숭아뼈를 천장 위로 밀어 올리며 총 10번 반복할게요. 동작을 진행할 땐 귀랑 어깨는 멀리,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로 이어 골반 높이의 다리를 고정하고 발끝을 끌어당겼다가 밀어내기 10번을 반복합니다.
발끝 포인트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10개 그려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10번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잘하셨어요. 바로 이어 위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 잡고 아랫발 뒤꿈치를 천장 위로 밀어 올리며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껴줍니다. 총 10번 들어갈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자세 잡고 준비 시작. 골반 높이의 다리 위치하며 발끝 포인트 플렉스 10번 들어갑니다. 발끝 포인트하며 동그라미 10개 그려줄게요. 야구공을 그린다고 상상하면서 10번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다리 위로 올리며 그대로 그만. 잘하셨어요. 바로 이어 이너다이 리프트 들어갑니다. 발 뒤꿈치를 천장 위로 밀어 올려주며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껴볼게요. 바른 자세로 앉아 척추 길게 스트레칭하며 마무리. 다음 동작 들어갑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네발 기기 자세 준비 후 왼손과 오른발을 길게 뻗으며 중심을 잡고 무릎을 터치하며 다시 제자리를 반복합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다면 그냥 팔과 다리를 길게 뻗으며 버텨주세요. 그대로 제자리. 잘하셨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대로 그만. 이번에는 두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후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팔을 길게 뻗어 상체를 앞으로 숙여 자세 준비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가져와 팔꿈치를 구부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는데요. 어깨와 코어 힘에 집중하며 총 10번을 반복해 주세요.
엉덩이 쭉 빼고 가슴 바닥으로 눌러주며 그대로 그만.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팔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부좌 자세로 앉아 양팔을 뻗으며 자세 준비합니다. 손목을 바깥을 향해 직각으로 꺾어 안쪽과 바깥쪽으로 빠르게 꺾으며 총 30번 들어가 줄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이제는 손끝을 천장 위로 고정한 후 손목으로 동그라미 40번 그려줍니다. 이제는 반대쪽 40번. 바로 이어 손끝을 길게 뻗고 앞으로 팔을 교차한 후 등을 조여주며 팔을 양옆으로 뻗어주기를 2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20. 이제는 두 주먹 쥐고 팔꿈치를 접어 손바닥 방면이 귀 쪽을 향하도록 접었다가 팔을 회전시키며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린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2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20. 손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상체 가볍게 앞으로 숙인 후 팔꿈치를 고정하고 접었다 폈다를 20번 반복할게요. 마지막 20. 드디어 마지막 팔 운동입니다. 양팔 옆으로 길게 뻗고 팔꿈치를 몸통으로 끌어당기며 등 조이기 20번 반복할게요. 잘하셨어요. 우리 마무리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왼다리 앞에 오른다리 뒤에 기역 니은을 만들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높이 들어올려 가볍게 천장을 바라보고 골반을 최대한 앞으로 밀었다가 제자리. 목에 힘이 들어가며 고개를 꺾어 올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가볍게 밀며 천장을 바라본다 상상하며 척추 길게 신전해 줄게요. 앞벅지와 장요근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제는 시선 정면을 바라본 후 버티기 5초 들어갈게요. 바로 이어 오른손을 왼쪽으로 길게 뻗으며 옆라인 길게 스트레칭 해준 후 그대로 제자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5초 버티기. 오른쪽으로 팔 길게 뻗어주며 5초 버텨줍니다. 그대로 제자리. 수고하셨습니다.